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자, 오늘의 시청자분의 디자인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오늘은 풀스택 개발자분이 저에게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요청을 좀 해주신 건데요. 일단 사연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풀스택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웹서비스 직종에 있는 개발자입니다. 디자인은 따로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고 회사 디자이너들 해둔 작업물 보고 틈틈이 눈팅하면서 따라해보고 탑티어 웹사이트 한 페이지씩 A부터 Z까지 따라하는 정도로 취미삼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이직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장 쪽 프로그래밍 배우면서 웹사이트 포트폴리오 만들려고 개발 순서도나 기술 문서 작성하면서 웹디자인 작업하던 중 마디아님한테 컨펌 받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페이지까지 부탁드리면 너무 민폐인 것 같아서 첫 페이지만 피드백 받고 나머지 페이지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디자인 만들면서 코드까지 생각하니 화려하게는 못하겠더라고요. 항상 영상 보고 한수 배워갑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여기서 좀 인상 깊은 말이 있는데요. 디자인을 만들면서 코드까지 생각하니 화려하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무래도 개발자분이니까 전문적인 코드까지 좀 고려하셔가지고 디자인을 가볍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피그마로 보내주신 거고요. 앞에 보이시는 디자인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 디자인 퀄리티를 논하기 전에 이분이 개발자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디자이너의 눈높이로 보면 안 돼. 눈높이를 어느 정도 낮춰가지고 퀄리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상단에 GMB를 이렇게 블러로 좀 날려주신 게 보이고, 네. 썸네일이 세로 썸네일로 굉장히 길게 들어갔네요. 그죠? 레이아웃이 확실히 좀 단조로운 느낌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이런 디테일한 디자인들이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죠. 폰트의 계층도 좀 그렇고 여백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여백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디스크립션까지 작성해 주셨으니까 전체 메뉴 드롭다운, 카테고리별 배치, 외투 상의 항의 등 카테고리를 좀 쭉 배치하실 건가 봐요. 근데 아직 항목이 좀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클릭하면 여기서 검색이 입력되는 게 아니고 레이어가 뜨거나 뭐 전체 드롭 되거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실시간이나 최근 검색어나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돼가지고 검색창에 아마 레이어로 띄어서 노출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장바구니 한번 볼까?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아이콘으로 표시했고, 여기는 이제 그 장바구니 개수를 좀 노출하는 방법인 것 같죠. 여기는 그럼 동일하게 찜하기고 찜하기로 노출하는 방식과, 여기는 마이페이지겠지 아마.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아이콘이 아바타로 변경, 사용자 사이트, 관리자 사이트 같은 로직, 언어 변경, 여기는 이제 글로벌 언어 변경. 아직은 디자인이 좀 어설프긴 하죠. 제가 아까 말했지만 감안하고 봐야 돼요. 무조건 모든 배너는 마크업 언어 대신에 포토샵으로 이미지 만들어서 사용한다. 배너 영역이 어디까지가 배너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제작하는 구역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전체 여기까지가 포토샵으로 제작하는 영역인 건지, 아니면 딱 이 이미지 요것만 포토샵으로 제작해서 넣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은 전체인가요? 근데 사실 요렇게 넣는 거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사실은 이게 뭐 개발이나 코딩 관점에서는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그쵸? 왜냐하면 포토샵에서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JPG로 박으면 되니까.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게 포토샵으로 디자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구조 자체가. 왜냐하면 이미지를 쓰기가 너무 어려워. 이 꺾이는 대각선 구조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이미지가 애매하게 걸치거나 애매하게 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리터치를 포토샵에서 은근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찮은 작업들이 많거든요. 요거는 간단하게 이미지만 삽입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 더 단순하게 한번 구조를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것들도 그냥 사실은 시스템 폰트로 그냥 쓰면은, 사실 그거는 뭐 개발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텍스트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개념을 살짝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를 보면은 구현시 라이브러리 없이 사용 예정 간단한 자동 슬라이드. 근데 이게 이제 자동으로 이게 슬라이드가 된다는 거는 항상 우리가 플레이 스탑 버튼이라는 걸 염두에 두긴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접근성이랑 그런 것들이 좀 다 관련이 있는 건데, 멈출 수도 있어야 되니까 사용자가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그쵸? 자동 슬라이드라고 한다면 디스크립션을 조금 더 주신다고 하면 이제 몇 초마다 이게 넘어가는지까지도 써주시면은 제가 이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5초, 10초 이러면 플레이 스탑까지는 없어도 내용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겠다, 뭐 이런 판단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겠죠. 디스크립션을 작성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텍스트 사이즈, 폰트 사이즈는 괜찮은데 이 자간이 0.2%는 사실은 거의 0과 같은 거거든요.
텍스트 혹시 조금 줄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 디자이너는 항상 그 텍스트를 많이 넣는 게 필요할 때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은 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요, 여기 행간이 아무래도 좀 많이 타이트하죠. 요 정도 행간은 좀 벌려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약간 붙어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이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계층이 고만고만해 보이거든요. 마우스 오버하면 이게 딤들 깔리면서 신상품이라고 텍스트가 노출이 된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죠? 여기 지금 플레이 스탑의 플레이인지 아니면은 그 좌우 페이징 넘기는 화살표 버튼인지가 좀 인지가 잘 안 되긴 하거든요. 이 디자인이 이렇게 플레이 아이콘처럼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아이콘이 좌우로 넘기는 거면 클릭을 하면은 우측으로 넘어가고 왼쪽으로도 클릭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플레이 스탑이면 눌렀을 때 당연히 멈추는 게 나오겠죠. 좌우 버튼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브랜드네요. 그죠? 이게 이제 브랜드의 약자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우스 오버하면 노출이 되는 거고, 너무 과감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딤들도 불필요하게 너무 넓지, 텍스트에 비해서. 이런 것들 좀 계층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디스크립션이 있네요. 브랜드 데모 데이터, 남성우리 50개, 여성우리 50개, 브랜드 생성, 수정, 삭제 기능 구현, 각 브랜드 제품 생성, 수정, 삭제. 그러니까 브랜드를 보여주는 거네,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거와 이거는 공통이라고 봐도 되겠지. 안에 내용은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배너겠죠. 이게 이제 띠배너도 될 수도 있고 일반 배너가 될 수도 있고. 여기를 보면 여기는 이제 상품인 것 같아요. 요런 디자인 표현 방법들이 아직은 조금 디테일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겠지. 여기도 이제 디스크립션이 있는데요. 장바구니 추가 클릭 시 모달창으로 열기. 장바구니를 누르면 모달창으로 이렇게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옵션을 선택해서 담거나, 얘는 상품 상세로 이동하는 거고, 누르면 바로 이동을 하는 건가? 만약에 이 아이콘이 상품 상세로 띄우는 기능이 있다면 레이어로 띄우던가, 아니면 새 창으로 띄우던가, 뭔가 그렇게 좀 다르게 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그럼 요거는 찜이겠지. 로그인 되지 않으면 찜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여기부터 스크롤 이벤트 적용, 더보기 버튼 비활성화로 로딩 아이콘 활성화, 16개 디폴트로 보여주고, 더보기 하면 또 16개 나오고, 더보기 누르면 또 16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총 64개를 보여주겠다, 이 얘긴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타일 갤러리, 요것도 지금 이거랑 3개가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제가 물론 이제 뭐 세세한 속성은 다르겠지만 형태 자체는 지금 공통인 거죠. 프레임은 사용자는 구매한 제품 사진을 리뷰한다. 갤러리는 구매자의 리뷰를 받아본다. 갤러리는 유저의 ABC 리뷰를 받았다. 오케이. 네네네. 좋습니다. 그쵸. 속성만 다른 거고 형태는 그냥 재사용 공통 맞죠? 최근 사용자 10명의 태그 배열 첫 번째, 두 번째 랜덤으로 재배열하고 화면에 표시, 색상을 랜덤 50개, 색상 코드 넣어 랜덤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태그가 50개 정도가 최대로 노출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50개가 노출되기에는 스크롤이 과연 좋은 방법인지는 제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50개면은 내가 거의 끝으로 스크롤 했을 때 앞에 것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를 한 번에 보여줄 순 없을까? 기능을 살짝 바꾼다면 하단으로 펼쳐가지고 50개를 한 번에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쫙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거지. 어차피 마지막 페이지니까 이게 하단으로 더 떨어져도 제가 볼 땐 큰 이슈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여기 쪽에 배치되는 게 우선적으로는 UI상으로는 맞는 것 같고요. 하단은 일단 시각적으로 시선이 잘 안 가는 구도긴 해요. 왜냐면 타이틀 다음에 바로 엄청 큰 이미지가 빡 사로잡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 밑에 색깔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할지언정 인지가 거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요거를 요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긴 했는데, 요게 결국은 이제 사용자 이미지인 거잖아요. 뭐 사진을 찍어서 리뷰 이미지 같은 거를 쓰는 건데, 요게 새로 썸네일이 과연 구도가 좋을지는 좀 고민이긴 해요. 제가 사용자마다 찍은 사진의 비율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세로로 찍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가로로 찍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조금 작게 찍고 크게 찍고, 여러 가지 비율의 이미지를 담기에 적합한가가 좀 고민인 거죠. 이게 새로 썸네일이면은 크롭이 굉장히 많이 될 건데, 공통 요소가 하나, 둘, 밑에 것까지 하면은 세 개, 하나 가지고 여기 똑같이 쓰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와이드 값부터 한번 좀 볼 건데, 와이드 값이 1512,
산만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미지가 다 너무 세요, 지금. 이미지를 쓸 때도 우리가 그 계층이라는 걸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강약에 대한 밸런스보다는 다 하나하나가 다 너무 강렬한 거야, 이미지가. 그나마 좋은 시각으로 제일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 시안인 거잖아요. 시안상에서는 그래도 내가 좀 이미지를 밸런스 있게 꽂아주면 아무래도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겠죠. 레이아웃이 아무래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좀 단순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수정하는 방향도 최대한 단순하게 여기서 사실은 크게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이미지 비율은 다 거의 공통으로 맞추신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이건 좀 다르네. 그럼 이거랑 이건 같네. 이거 같아 보인다 비율이. 같고 얘도 그럼 같겠네. 이미지 비율 지금 두 개 쓰고 계시는 거네요. 그쵸? 이미지 비율은 하나로 그냥 공통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시스템 가이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볼 거고 이걸 활용해서 얘를 한번 수정을 해볼 거예요. 네, 저도 지금 이걸 이제 판매 예정에 두고 있잖아요. 일단은 여기를 1920으로 하필 요게 딱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론 디자인은 다르지. 거의 비슷해요. 이쁜 배치라고 해야 될까? 최대한 보기 좋은 배치로 공통으로 쓰시긴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공통으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굳지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당연히 안 보이니까 여기 딤드 정도는 하나 깔아줘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로고를 심플하게 일단 포터 갖고 있는 거를 싹 다 긁어갈게요. 자, 이 중에 하나 초이스 합시다.